예, 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요. 2016년 3월, 그러니까 나온 지가 2년 4개월이 된 유비소프트의 이제 디비전이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게임의 리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기어즈 같이 멀티로 스토리 모드 진행이 가능한 게임을 찾다가 디비전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평가 부분을 보게 됐는데 이게 완전 양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지? 해서 알아봤는데 뭐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처음 공개했던 트레일러와 발매 이후에 그래픽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유저들이 큰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게임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네임드 적들의 피통이 상식을 넘는 수준이라던가 아이템 이렇게 드랍률이 심하게 낮아서 파밍하는 재미가 아닌 포기하게 되는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그런 말도 봤고, 그리고 각종 버그와 핵이 난무하는 상황에 서버 상태도 이렇게 헬급이라서 게임하다가 튀기는 건 다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 버전은 정말 그게 심했고, PS4 버전까지도 이렇게 뭐 서버 튕기는 거는 정말 흔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은 이 게임은 정말 쓰레기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거침없는 비난과 야유, 욕 같은 것들이 정말 난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평가는 게임을 초반에 접하신 분들의 어떤 경험과 생각이었고, 그 이후에 제작사가 플레이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게임의 대폭적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서 현재는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안 좋은 리뷰만 보시고 이 멋진 게임을 거르시게 될까 봐 제가 도움이 되고자 현재 최신 버전에서 게임을 즐기고 리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플레이한 시간이 150시간인데, 사실 웬만한 게임 100시간 플레이면은 어느 정도 막 숨겨진 요소 다 찾고 도전 과제 다 따고 게임을 완벽하게 플레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디비전은 온라인 기반이라서 그런지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같이 플레이한 형이 한 50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도 매일 다크존에 출퇴근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에너제틱 형이 출퇴근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제가 디비전에 한해서는 이 150시간이라는 시간이 끝장을 본 게이머 수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매니아 분들께서 혹시 제 영상 리뷰를 보시고 아, 저것도 모르는데 이런 거 좋습니다. 예, 다 달아주십시오. 예, 저는 그런 거 되게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리뷰를 하려고 마음까지 먹게 된이 게임의 매력이 뭔지 장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그래픽이 너무너무너무 멋져요. 네. 건물들 하나하나가 엄청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그 기존에 어떤 그냥 이렇게 뭐 게임에서의 배경들 있잖아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어가지고 이렇게 막딱 보면 멀리서 봤을 때딱 보이는 그 있잖아요. 반복되는 구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실제로 뉴욕의 배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뉴욕의 배경들을 뭐 이렇게 그대로 옮겨놓은 건 아니고 1대1로 옮겨놓은 것도 있지만은 삭제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게임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뭐 실존하는 배경으로 옮겨서 그런가? 정말 현실 세계 속 리얼리티가 살아있어요. 네. 여태까지 게임을 봐왔던 배경하고는 정말 그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게임 속 안에 시간 개념이 있어서 새벽,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빛에 따라서 주위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게 되는데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막 다크존이라는 이제 지역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또 들어가면요, 거기 또 이제 암울하면서 그 디테일한 그래픽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거기 진짜 와. 다 사람이네. 소름 돋았어 방금.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는데 멈추니까 갑자기 너무 소름 돋는다 진짜. 끔찍하다. 정말 그래픽은 제가 근간에 봤던 게임 중에 가장 리얼리티가 살아있으면서 겨울 속 이제 폐허가 된 뉴욕 도심을 구경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잘 만들었어. 밤낮 개념도 있고. 와, 괜찮다, 이거. 눈 봐요, 눈. 이리 와봐, 이리. 하늘 좀 봐요. 뭐가 이렇게 바빠. 그러니까 뭐 와, 바쁘지만. 진짜 멋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처럼 미국 뉴욕에 이제 뭐못 가보신 분들은 디비전으로나마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아, 뉴욕에 그래도 이렇게 대충 생겼구나라는 구경을 하는 수 있는 용도로도 좋은 게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RPG 성장 개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게임은 처음부터 이제 TPS 플러스 RPG라는 장르를 표방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 슈팅 장르, 뭐 기어즈나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보게 되면 단순히 이게 일자 진행이잖아요. 근데 디비전은 이렇게 온라인 기반의 게임이라서 오픈월드처럼 싸우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고요. 또 뭐 한 번 클리어한 스테이지를 또 반복해서 다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무기에 각각 레벨 개념이 있어서 많은 적들을 죽일수록 캐릭터 레벨이 뭐 올라가고요.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더 좋은 무기를 얻기 위한 또 파밍 요소가 가득해서 끝없는 플레이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50시간 했다 그랬죠. 형, 저 290이 나온 것 같은데요? 누가? 저요, 저. 아, 좋겠다. 세 번째, 멀티플레이로 모든 전투를 친구와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 슈팅 장르가 싱글이나 캠페인 모드 같은 거 보면은 거의 혼자 하거나 기어즈 정도 돼야 이제 2인용 모드가 가능한 정도거든요. 근데 디비전은 스토리나 서브캐는 이제 기본이고 추가 DLC까지도 이제 친구와 함께 최대 4인 코업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 반대. 멋있다. 멋있어. 아, 간지나네. 와, 장관이네. 장관이네, 장관. 재밌다. 세조 때문에. 어? 아, 내가 많이 잡고 많이 잡고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잡고 있어. 알게 모르게 알게 하라고요. 자, 그리고 엄청난 커스터마이징을 될 수 있는데 제가 실제 세워보지 않았지만 무기가 아이템들이 무지막지하게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예. 이것도 근데 뭐 위키 같은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실존하는 무기의 가상 형태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는 못 사용하는 뭐 그런 또 문제가 있나 봐요. 자신만의 무기를 이렇게 뭐 세팅을 해서 강화하고 커스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디비전에서 끝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세팅 값의 폭이 아주 넓고 다양합니다. 내 스타일이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스킬. RPG 장르에서 그 마법 같은 역할로 이렇게 전투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비전 기지 내에 의료, 기술, 보안 관련 시스템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종류에는 뭐 펄스, 응급처치, 뭐 점착폭탄, 방탄방패, 뭐 이렇게 터렛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의료동에서 제일 비싼 1,000원짜리 구호동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은 이 회복 랭크를 얻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걸 드래곤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기존 슈팅 장르에서 이렇게 동료가 넘어지면 옆으로 가서 직접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디비전에서 드래곤볼 쓰면요, 주위의 동료들이 한 번에 모두 부활해요. 물론 이게 이제 거의 실제 전투에서 한 번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쓰기 어려운 기술이긴 해요. 저는 진짜 디비전에서 이 드래곤볼 기술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진짜 기어즈의 나아갈 방향이다. 진짜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은 기술입니다. 이쪽 게임도 가야겠다. 링크, 오! 아, 나 없었어. 방패도 없었어. 나 살려줘. 그거 없어? 드래곤볼? 없어. 아이고. 죽었어.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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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역시 드래곤볼. 아, 나이스 타이밍.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디비전 게임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제작사의 성실성에 대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그 PS4 버전을 했다가 난이도 때문에 이제 포기한 이후에 액원 버전을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이 4K 인핸스드 모드 지원이었거든요. 이 액원판 인핸스드 패치가 됐을 때가 나온 지 2년이 넘어서였을 거예요. 근데 이 인핸스드 패치라는 게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해줄 수 있는 회사보다는 못 해주는 회사가 더 많아요. 근데 유비는 항상 해주고 있다는 거, 네, 대단하죠. 심지어 11년이 지난 2007년에 나왔던 어쌔신 크리드 1탄도 유비는 인핸스드 패치를 해줬어요. 아, 그래픽은 진짜 좋습니다. 예, 그래픽은.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항아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나가세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탈도 기다리고 있는데 인핸스 빨리 됐으면 좋겠고 단점을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플레이스테이션 4용으로 이제 친구하고 2인 코업을 했거든요. 근데 소방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막 떼거지로 나온 스테이지가 있는데 불펴놓고 막 모여있는 데 있거든요. 같이 한 친구가 뭐 기어즈 오브 클랜에서 이제 활동을 했을 정도로 나름 TPS 고수고 에임도 엄청 좋은 친구인데 아, 둘이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프로 처음에 게임을 접했다가 이 게임을 포기했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답이 안 나와서. 아, 깰 것 같은데 못 깨네. 도망갈게 형. 응. 오, 아직 살았어? 도망갈 수 있어. 아이씨. 죽었어. 어? 있을까? 죽었어. 죽었어. 아, 너무 센데 마지막에. 기존 싱글 모드 위주의 슈팅 게임, 뭐 기어즈 오브 워나 콜 오브 듀티 같은 거와 비교하자면 이 게임은 확실히 플레이 방식이 달라져요. 네. 레벨업 개념이 없는 이렇게 뭐 기어즈는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전략을 통해서 클리어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디비전은 RPG 개념의 게임이라서 실력이 딸리나 싶으면 전 스테이지를 반복해서 클리어를 하거나 거리의 이벤트를 통해서 레벨업을 시도해야 돼요. 네. 혹은 뭐 잘하는 친구가 들어와서 버스를 태워줘도 되겠죠. 비족겜님 봐요. 비족겜님. 람보야 람보. 피하지 않아. 와. 와. 너무 잔인하다. 잔인해. 잔인해. 와, 무섭다. 기계 같아, 기계. 살인 기계. 비족겜님 살인 기계 같아 지금. 어, 저기서 어슬렁어슬렁 누가 나오고 있어. 여기 저기 보인다. 어? 아, 따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아까 위에서 장점으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단점 저한테는 솔직히 단점이었어요. 네. 장비 커스터마이징, 이제 무기 밸런스인데 이게 말이죠, 무기가 엄청 많잖아요. 무기 엄청 많은데 이 DSP라고 해갖고 전반적인 평균 수치를 알려주는 이제 어떤 그게 있는데 이게 높다고 해도 높다고 꼭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네. 이 무기마다 뭐 RPM, 연사속도 같은 RPM, 뭐 탄창수, 명중률, 뭐 추가 옵션 등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일일이 무기마다 비교해가면서 찾아야 됩니다. 어디 뭐 정말 어디 가서 어디 어떤 게 최강 무기다, 그러면 어떤 누굴 잡으면 최강 무기 준다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할 텐데 디비전은 그런 요소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입니다. 랜덤이라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그냥 파밍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나 봐봐요. 봐봐. 에너지 없잖아. 이렇게 달려갔잖아요. 보여요? 에너지 찾는 거? 어, 찾네. 이거 봐. 이것만 써줄게 그냥. 이거 봐 빨리. 사람 그냥 싸워 무한하게. 장난친구. 장난친구. 자, 그리고 세 번째, 길 찾기가 좀 어려워요. 오픈월드처럼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은 지역은 처음에 직접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뭐 내비 같은 지시선이 이렇게 도움을 주긴 하는데 거리가 멀 경우에는요 중간에 이렇게 막 쩌리들한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껏 선택한 지역이 딱 갔는데 내 레벨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곳을 찾아서 또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에 이제 또 설정상 탈 곳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모든 걸 걸어서 이동해 한다는 거. 후반부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걸어보고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패스트 트래블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순간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초반에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불안해요. 빠른 이동으로. 빠른 이동 누르면 돼. NH 먼저 가면 돼. 저기 있네, 저기 앞에. Alert. Patching into local GTF radio channels. Unit 43, be advised. You have incoming division agents as backup to your location. 아, 그리고 내비가 평소에 길을 잘 알려주긴 하는데 이 아이템 찾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내비를 잘 따라갔는데도 아이템이 얻을 수 없는 위치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버그가? 이거 왜 이러지? 미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디비전 아이템 330개를 다 찾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지도상에 이제 어떤 아이템 위치를 찾아갔는데 이게 뭐 그 현장에 없거나 이게 안 먹어진다면은 100% 그 관련된 다른 미션을 클리어하고 그것이 연동이 돼서 나중에 그쪽에 다시 오면 그게 풀려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혹은 주위에 지하도나 이렇게 건물 옆부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330개 없고 도전과제 다 찍은 제가 확신하건데 예, 버그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340개 다 찾으십시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까먹지 않았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요, 몰입도가 떨어지는 캐릭터와 스토리를 들 수 있는데요. 기존 그 슈팅 장르의 그 캠페인 모드를 보면은 스테이지 사이사이에 상황을 설명해주는 영상이라던가 단서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전반적인 스토리와 캐릭터 간의 그 이해관계가 파괴되는 편인데, 이 디비전은 그게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디비전에서는 스토리를 게이머가 직접 찾아 나서야 돼요. 제가 그 단점 3번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디비전에는 사건과 관련된 그 이야기나 상황들 같은 현장 데이터가 331개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그 퍼즐을 맞춰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연계성을 가지고 완성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저도 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그 핵심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디비전 스토리 그냥 별로네 막 이랬는데, 이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서 좀 스토리 정리하신 분들의 생각을 합쳐보니까 이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토리 부분도 결코 이렇게 나쁜 편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디비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를 못 찾더라도 좀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 정리된 거 많이 있거든요. 짤막하게. 그것만 봐도 좀 이렇게 좀 감동을 받으실 수도 혹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토리 부분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온라인 전용 게임이라서 인터넷 연결이 필수입니다. 사실 지금 이 게임이 나온 지가 2년하고도 4개월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후속작이 또 발매가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게임에 서버 지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이제 나중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좀 슬프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은 기회가 되신다면 빨리 좀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DLC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DLC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언더그라운드, 생존, 라스트 스탠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언더그라운드 앞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 디비전에는 다크존이라는 일종의 하드모드 난이도의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들어가는 순간 기존 레벨과는 상관없는 다크존 랭크라는 자체 레벨이 생기게 되는데 이 언더그라운드도 그런 점이 되게 비슷해요. 자체 랭크가 있어서 이곳에서 적을 죽이고 경험치를 얻으면 언더그라운드 랭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뭐 다크존이나 언더그라운드 여기를 들어가는 목적은 뭘까요? 네, 여기가 이제 하드 모드인 만큼 더 좋은 아이템을 줍니다. 네, 즉 다크존 언더그라운드는 아이템 파밍용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을 월드5로 해놓고 매우 어려운 난이도로 이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지 클리어가 가능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네, 진짜 도망가십시오. 네,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아, 내야다. 그리고 생존은 디비전 안에 있는 배틀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몸으로 게임을 시작을 해서 아이템들 파밍하고 그리고 다크존에 입성해서 헬기 불러서 탈출하는, 말 그대로 생존하는 게 목표인 게임인데, 이것도 제가 진짜 못하는 건가? 제가 막판에 이 생존 모드만 20시간을 했거든요. 한 번을 못 깼어요. 네. 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이 생존 모드는 실수 없이 게임을 한 번에 얼마나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포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DLC, 라스트 스탠드. 한글로는 최후의 전투. 이건 이제 게임 시작할 때 모드가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드가 최후의 전투, 두 번째 모드가 소규모 접전.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엑스박스로 했는데 이 서버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게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최후의 전투를 제가 플레이해보지 못했습니다. DLC를 돈 주고 샀는데 제가 사람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일종의 그 땅 따먹기 있잖아요. 콜옵이나 기어즈에서도 이렇게 흔히 있는 모드인데 뭐 깃발 뺏기 이런 비슷한 모드가 아니었나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소규모 접전이 그 일반 그 슈팅 게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멀티 모드 PVP였어요. 근데 이 디비전 PVP 소규모 접전은 그 본인 캐릭터나 장비를 그대로 가져와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막 얍삽이로 제가 막 치사하게 막 저격으로 이렇게 때리지 않는 이상은
1대1로 맞닿을까면 제가 장비빨 때문에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예. 그냥 진짜 PVP는 그냥 콜옵이 짱인 것 같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PS4 인게임 인기 순이고요. 엑스박스도 한번 볼까요? 엑스박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디비전이 한 칸 더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루리앱 게시판 그 게임 인기 순위를 보시면요, 아직도 디비전이 10위권 안에 들고 있어요. 네. 여기 있는 뭐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몬스터 헌터는 이제 2018년에 나온 게임이고, 그죠? 2위 같은 경우 이제 갓 나온 것 같아요. 색을 막 올라온 숫자 봐봐. 요즘 지금 막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데스티니 2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PC판이 블리자드에서 한글화를 하면서 콘솔판도 이제 같이 한글화 되는 경사가 났죠. 그러면서 좀 이제 또 게시판이 활성화된 것 같고. 다크소울 3는 이게 들어가면 뻔합니다. 이제 블러드본 있고 최근에 이제 다크소울 1 리마스터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크소울 소울류 시리즈가 이제 있는 전체적인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디비전이 5위 아니겠습니까? 네, 5위. 그래서 지금 나온 지가 2년 4개월이 된 게임이에요. 근데 게시판에서 지금 뭐 10위권 안에 뭐 5위, 아까 풀스에선 6위였죠.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아직까지 뭐 선전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2018년 이제 3월에 디비전 2가 나오게 되는데요. 디비전 1탄처럼 각종 버그 및 밸런스 문제로 또 초반부터 욕을 먹게 될지, 아니면 디비전 1탄의 문제점을 뜯어 고쳐오면서 그 2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드디어 2탄에서 빛을 발하게 될지, 저는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